NTV 미주 한뉴스입니다. IRS와 재무부는 올해 세금 신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한 연장이 모든 납세자에게 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납세자들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 연중 분기별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상 세금에는 자영업 수입, 이자, 배당금, 임대료 및 위자료를 포함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한 세금이 해당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뿐 아니라 소규모 기업을 보유한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의 과세 연도의 기록을 보면 제출된 총 1억 4,500만 개의 세금 보고 중 약 1,000만 개의 개인 세금 보고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사실 이 추가 신고 기한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주 모기지 이자율이 또다시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주택 구입자들이 모기지 신청과 재융자 계획을 철회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의 계절 지수에 따르면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전주 대비 5.1% 감소했습니다.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3.33%에서 3.36%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주간 이자율 변동에 민감한 주택 재융자 신청은 주간 5% 감소했으며 1년 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알려졌습니다. 모기지 신청은 일주일 동안 5% 감소했지만 1년 전에 비하면 51% 증가됐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팬데믹으로 인해 주택 구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상승 비율이기 때문에 향후 몇 달간 전년 대비 모기지 신청 수치의 상승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몇 달 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특사인 리카르도 주니는 6일 중남미 이주자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 3개국을 방문 중인 리카르도 주니 특사는 국경정책을 재편하라는 압박에 따라 백악관이 이민자들을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니가 특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람들이 불법적이며 위험한 경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민을 위한 법적 수단을 만들려는 백악관의 필요성과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살인과 납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정책이 이민자들을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니가 특사는 이번 주 엘살바도르를 방문해 이민 정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3월 미국 멕시코 국경에서 17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들을 붙잡았으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6일 발표해서 행정부는 백신 여권을 지원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 백신 증명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으며 연방에서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이에 관련된 연방 명령도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런 시스템들이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련해 연방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텍사스의 그렉 에봇 주지사는 지난 5일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인권침해 추적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드산티스 주지사는 백신 여권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WHO도 지난 5일 백신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백신 여권으로 세계 여행을 재개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6월 15일 경제를 완전히 개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관리들은 충분한 백신 공급과 안정적이고 낮은 입원 환자 수만 유지된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전 개방 이후에도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캘리포니아 전역의 백신 접종소는 2천만 개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으며 주민의 34%가 최소 한 차례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18%는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6일 진행된 지방선거에서 지역사회교육위원회 출마한 한인동포 3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역시장들과 시의원들 그리고 각종 지방정부 교육위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6명 이상의 한인들이 지역교육위원회에 출마했으며 3명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 타운십 디스트릭 207지구의 이진 교육위원이 19.87%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이진 교육위원은 이번 선거에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이 컸다고 말하며
1.5세와 2세들이 정치와 교육 리더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모든 감사는 우리 주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지와 정성이 담긴 이런 후원에 아주 큰 마음 깊숙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마운트 프로스펙트 57지구의 비키 정 의원은 22.2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되었습니다. 소니아 김 후보와 줄리 조 후보는 근소한 차로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윌멧 39지구에 출마한 보니 김 씨도 4명을 뽑는 교육위원회 총 3,189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 한인 2세들, 3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그 주류사회 진출을 위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힘쓰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들에게 좀 더 나은 용기와 도전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샌디 프롬 노스브룩 시장 자리에 출사표를 낸 캐서린 시슬라 후보가 2위와 2배의 차이로 표심을 얻음으로 노스브룩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4월 7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3,158만 6,854명, 신규 확진 2만 6,416명, 누적 사망 57만 545명, 신규 사망자 수는 285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2,413만 8,600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126만 5,457명, 신규 확진 3,790명, 누적 사망 2만 1,423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28명을 가리켰습니다.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6일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률은 4.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데이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털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